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루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평양식당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해외 나가시면 평양식당을 많이 찾잖아요. 저도 이제 가보고 싶었어요. 해외에 한국에 와서 2014년도에 와가지고 한 5년 이상 살면서 해외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나갔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마다 북한 식당을 꼭한 번씩 가보고 싶었어요. 북한 식당이 있는 곳에는. 근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는 못 가봤고요. 이제 한국 분들은 놀러 가면 그 캄보디아 같은 데는 아주 패키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들리는데 평양 식당이 있는데 제가 또 평양 식당 그 내부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앉았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평양식당, 아마 대북제재로 평양식당도 많이 문이 닫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대로 또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가 봐요. 큰 식당들은 아직도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평양성에서 일을 하다가 탈북한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와 이제 엊그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듣는 도중에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평양식당에 가보면 되게 예쁜 언니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서빙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겉으로 정말 예쁘다,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평양식당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평양식당을 갈때꼭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평양식당에 이제 해외 식당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 거기서부터 엄청난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뇌물, 달러를 요구한대요. 북한 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제 면접들을 쭉 보고 이제 윗곳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선정받아서 동남아 식당, 유럽 식당,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눠서 이렇게 다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안 친구는 동남아 쪽에 유명한, 이제 지금도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 유명하게는 식당이더라고요, 북한에. 북한 식당 중에 가장 유명하고 한국 관광객분들께서 꼭 필수 코스로 가시는 곳이에요. 이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몇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온 친구인데, 직접 옆에 앉혀놓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보안상 문제로 얼굴을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명감을 갖게 돼서 제가 대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식당에 오면 일단 노래부터 시켜본대요. 그 노래를 시키는데 한국틱하게 100% 한국 손님들이 이제 여행 상품, 관광 상품으로 오는 거라서 한국 노래를 잘해야 된대요. 근데 한국 노래를 잘 못하거나 북한스럽게 이제 부르거나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한국 노래를 못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됐으면서 장군님의 충성의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주려면 저 관객들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되고, 북한에서는 그 술을요, 북한 돈만 원도 안 하는 술을 가져다가, 저기, 그, 북한 돈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 북한 돈만 원. 만원 이상은 하겠다. 뭐 한국 돈만 원, 제일 비싸봤자 한국 돈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북한 돈 8만 원이에요. 북한에는 북한 돈으로 10만 원짜리 이런 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직 2014년엔 이제 북한을 탈출해 오면서 북한 돈으로 10만 원 이상 되는 술, 5만 원 이상 되는 술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비싸봤자 포장지가 완전 예뻐봤자 만 원, 2만 원이에요. 근데 북한의 평양술이나 인삼술, 개성 인삼술 이런 술들을 가져다가 아마 그술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별로라는 걸알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도 양주 같은 거 좋은 술을, 양주 좋은 술을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한 5만 원에 살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술을 10만 원씩 파는데 10만 원이면 북한 돈으로 8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로. 북한에는 그런 가격이 없어요. 어떻게 막 불러도 막 엄청나게 분단을, 남북의 분단을 넣고 그걸 돈벌이로 하는, 그걸로 김정은의 배를 채우는 게, 그거를 팔아야 된대요, 술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서 처음에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악기도 하고 아코디언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다뤄야 되는데 잘은 못한대요.
평양 그 식당의 애들이 프로급은 아니래요. 왜냐면 딱 우마가는 프로급 잘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있는데, 잘하는 애들만 고를 수가 없는 게 인물을 봐야 되니까, 관광 상품으로 북한 여자 남남북녀 이래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북한 여자스럽게 예전의 전통스러운 미모를 가진 뚜렷한 이목구비와, 뭔가 좀 너무 서양스럽지 않고 동양 미인 스타일을 뽑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잘하는 애를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 입성하는 데까지도 엄청나게 힘들고 오고 나면, 하루에 16시간을 일한대요. 하루에 16시간을. 술도 10만원짜리 팔아야 되고, 16시간 일을 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다 가지고 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얼굴이 이쁜데, 기악 잘 못하고, 노래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해야 된대요. 잠을 재우지 않고 애들을 연습을 시킨대요. 와서부터, 동선부터 시작해서, 노래 연습시키고, 그거 잘 못하면 어느 정도의 인권 모독을 하냐면요. 니네 아빠 엄마 XX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돌이냐고 그렇게 연습시켰는데 왜 못하냐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다가 너 얼굴 이뻐? 욕이 그렇대요. 너 얼굴이나 이쁘니? 아니면 너 술을 잘 팔아? 이게 무슨 전 북한당에서 술 판다? 이런 말을 이제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해외 식당에서 돈을 벌어서 정은이한테 충성의 자금을 자기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라는 달러로. 그 계획을 못하면 자기들이 위에 간부들이 이제 꾸시람을 들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평양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제 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서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와서 한달 월급이 여러분, 150유로예요. 150유로. 15만 원 정도예요. 한 달,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연습하면서, 공연만 해요. 여러분 아마 평양 식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걔들이 서빙을 하다가 공연 시간에 또 공연하고 또 내려서 또 서빙하고 이렇게 해요. 아주,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데 하도 신기해서 다들 찾아가 보시나 봅니다. 근데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근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못해서 손님이 안 온다. 이렇게 또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애들이 그 지배인이나 사장의, 점장의 눈치를 보고 비실비실비실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얼굴 마주 보면 욕먹으니까. 아니,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악의 기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욕하는 게, 선배 애들이 아빠 엄마를 욕한다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제가 인터뷰한 친구도 자기를 뭐라고 욕을 하면 괜찮겠는데, 자기 아빠 엄마를 욕을 하면서, 인권 모독이, 야, 너뭐 얼굴이나 이뻐? 아니면 술이라도 많이 팔아? 이렇게 얘기한대. 어떻게 해서든 술이라도 팔아! 응? 충성의 자금, 당자금 채우러 나왔으면, 자기 일에 본분을 다 해야지,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자기네는 최소한 인권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술못 판다고 애를 막 그랬다는 게, 반대로 있잖아요. 한국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들이랑 보면, 어디, 유흥업소 같은 데서 막 아가씨들을 천대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그거랑 뭐 별다른 게 있을까? 술을 많이 팔지 않는다고, 술이 팔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화를 낸대요. 술이 가장 돈을 많이, 엄청난, 북한에서 뭐, 솔직히, 북한 국내에서 당장 들여오면 가격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거를 거의 이제 100불씩 팔아버리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막 그거를 못 판다고 그렇게 난리를 핀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친구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북한 전형적인데, 한번 들으면 질리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막 찢어지는 목소리. 그걸로 이제 부르다 보니까, 넌 아예 무대 올라서지만, 이제부터 넌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이 친구 엄청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잘 못하면요, 굳은 일, 마른 일, 하루 16시간 발바닥이 빨개질 똥, 그냥 발바닥이 물퉁기지고 제정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하다, 거기서 너무나도 이제 열몇 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몽유병이라는 게 생겼대요. 저는 몽유병이라는 거 들어만 봤는데, 그 친구도 몽유병을 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평양냉면을 할때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계가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맛을 한다고 하면서 그 어리고 예쁜 20대 그 애들한테다가 그 반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하루 종일 16시간을 반죽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자는데도 몽유병이 와서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대요. 계속 빨리빨리 하면 계속 손으로 이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옆에서 몽유병을 목격한 친구들이 안타까운 게 16시간 동안 반죽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잠도 못 자면서 잠자면서도 일한다는 게 너무 가슴 잠자면서 그 에너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몽유병 일어나 행동을 다 한다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기 중국 식당 쪽에서 그 몽유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일어나서 사람을 다 죽였대요. 꿈에서 이게 막 죽이는 꿈을 꿨었는데 그걸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게 딱 아마도 한국에서 저 예전에 제가 들었었는데 그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 그런 게임을 하다가 행위를 했다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독에 빠졌다고 하고 이 친구는 아예 기억을 못 한다네요. 몽유병으로.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고 모르고 그대로 또 이렇게 누워서 잤대요. 그러한 일까지 있을 만큼 정말 평양 식당에서 일하는 그 북한 그 접대원들이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르고 서빙하는 그 친구들이, 그 말단 친구들이 김정은에게 그 위화를 바치기 위해서 달러를 그놈 멧돼지가 터질 정도로 그 달러를 그 상납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네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공연하는 단체잖아요. 저 통일미아리악단에서 우리 공연하면 우리는 공연 하루 1회만 해도 진짜 이 유튜브 방송 다른 그 정말 평양시장에 있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하루 일당이 하루만 연주하고 그것도 하루에 공연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에 내가 분당해야 되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서빙 한 적도 없고 공연만 딱 올라가서 드레스 예쁘게 입고 가서 박수 받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북한의 그 북한 종업원들이 받는 돈두 달분 월급을 우리는 하루에 내가 할당한 분량 10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준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이거 정말 노예제도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제가 듣다 듣다가 이런 북한 식당을 가야 되나? 이런 김정은의 이놈 새끼들이 돈 뜯어내겠다고 19살, 20살짜리 그리고 나이가 차면 또 보내요. 늙은 애들은 안 된다고 나이가 벌써 25 아래까지 잘하는 애들은 25까지 버치고요. 정말 뭐 정말 연주 천재고 너무 손님들을 잘 끌고 있는 그런 에이스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도 데리고 있는다네요. 근데 그 밑에서 일반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기본 저력들은 23살, 24살 되면 또 바뀌어요. 그렇게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관광 상품으로 사람을 상품으로 팔고 술못 판다고 꾸지람하고 꾸지람 하다 하다 엄마 아빠까지 욕을 하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고요. 이거는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직접 제가 아는 동생이 겪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아서 애들이 살이 못 찐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북한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왜 살이 안 찌냐면요. 16시간을 노동하기 때문에 살이 절대 안 찐답니다. 그래서 걔들 말라 있습니다. 아마 평양 식당 가보신 분들은 날씬하고 예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다가 온 친구의 말은 조금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만 이불 덮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누워서 자고 싶었다라는 게그 친구의 증언입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자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오면 또 생활 청화해야 되고, 보이지도 눈치 봐야 되고, 뭐 집에 눈치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좀더 예쁜 애들은 그래도 예쁜 취급을 좀 받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그렇게 예뻐도 예쁜 취급을 못 받고, 도저히 이게, 이 21세기에 이런 상황이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아가지도 못한다는 16시간을 일했는데 한달 동안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6시간을 한달 동안 일하면 15시간이라 계산해도 450, 450시간을 일하고 15만 원을 받으면
도대체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애들 저 공연시키고 전 진짜 그러고 걔들이 팔아먹는 그 술을 한병한병값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직원 그렇게 자기 국민 그렇게 개돼지 관리하고 그 돈은 김정은이 멧돼지에다 쳐놓고 그 돈이 과연 국민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돈일까요? 제가 오늘 너무 너무 열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데 근데 아직도 이런 상황들이 공공연히 전 세계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폐쇄된 곳만 폐쇄됐고 잘 되는 식당들은 그냥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식당에 가면 진짜 북한 그 직원들이요. 돈을 줘도 걔들이 못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가 다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카메라가 다 있어서 이렇게 달러를 주면 그거를 다 받긴 받아요. 지금 받는데요. 받아서 보위부 지도원이나 충성의 자금으로 다 낸다고 합니다. 받을 본인이 가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 아시는 분들은 남은 1달러, 5달러, 1달러라도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작은 돈이라도 5달러, 10달러 정말 그런 돈이라도 이런 휴지 같은데 꼬기꼬기 싸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 싸서 이렇게 버리는 척하면 애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다네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네요. 북한 식당 저 되게 궁금해서 가고 싶었는데 안갈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가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했더니 또이 친구가 그래도 언니 가줘야 돼요. 손님이 없으면 얘들이 더 혼나요. 작품이 부실했다, 음식이 어쨌다, 반죽이 안 좋아서 손님이 안 온다, 저쩐다 이러면서 애들 하루 종일 달 기운답니다. 이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약자들. 안 가면 안 가서 손해보고요. 손님이 많으면 애들이 또 일하느라고 손해보고요. 안에서 일하는 애가 없대요. 공연하는 애들이 100% 안에서도 일하고 조력 다 하고 식당 문 열기 전에 조수 일들 다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평양식당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안갈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안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제가 화를 많이 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북한에서 만약에 제가 살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화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죠. 나 그래도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왜? 한 달에 15만 원, 북한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주는 그런 직업은 없거든요. 한 달에 15만 원, 제가 음악교사 음악교사 월급이 1,500원이었었는데 얘들은 100만 원 받는다잖아요. 1,500만에 100만 원이라면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16시간 일할 만한 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과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에 와서 생각하는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설미가 대한민국에 잘 왔다. 다시 북한에 태어나도 다음 생에도 세 번? 두 번? 10번을 북송당해도 또 대한민국에 와서 살 겁니다. 제일 가장 설미가 잘한 선택은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온 거죠. 네. 오늘은 북한 식당에 대해서 제가 좀 대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권이 100% 보장되진 않지만, 대한민국도. 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불빛 밝은 대한민국 땅에서 언제나 TV 탁 틀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언제나 볼수 있는 땅에서 행복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